힐링스쿨 교장 황성수입니다. 이 만성신부전 현대의학으로 치료가 굉장히 힘들죠. 거의 이제 불치병에 가깝죠. 그런데 이 현미채식을 하면은 만성신부전도 비교적 쉽게 낫습니다. 오늘 그런 분을 한 분을 모셔서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얘기를 들어보시면 좋겠네요. 예, 자기소개를 한번 하시죠. 네. 어디 사시죠? 저는 미국의 텍사스주에 삽니다. 근데 제가 굉장히 많이 아팠고 또 당뇨도 오래됐고요. 굉장히 몸도 좀 부었고요.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비행기를 3시간 타도 막 발등이 통통 붓고 그랬는데요. 이제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이제 박사님을 찾아뵙고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네, 고혈압 몇 년 됐습니까? 고혈압이 한 15년? 15년. 당뇨는 몇 년 됐습니까? 당뇨하고 같이 왔습니다. 한 15년. 예. 네. 근데 물론 당뇨약 쓰고 고혈압 약도 쓰고 하셨겠죠. 네. 예. 하다가 신장이 나빠졌다는 얘기는 언제 처음 듣게 되었습니까? 작년 10월 달에 듣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 10개월 전에 처음으로 신장이 나쁘다는 얘기를 듣고 그래서 네, 많이, 교육을 받으라고 예, 이제 할 수 없다고 많이 놀라셨겠네요. 네, 아주 난 정말 땅이 꺼질 뻔했습니다. 교육을 받으라는 말은 뭐 신장 투석에 대한 교육, 또 이제 더 멀리는 뭐 신장 이식 뭐 여기에 대한 대비 교육 뭐 그런 의미겠네요. 네, 저는 아무것도 몰랐는데 이제 거기 박사님들이 이제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네. 거기에서 텍사스에서 어디까지 진료를 받으러 다니셨습니까? 네, 캘리포니아로 왔습니다. 예. 캘리포니아 LA로 한 7, 8년 다녔습니다. 7, 8년 다녔어요? 그래서 너무 이제 나는 주치의를 믿고 내가 그분이 하려는 대로 정말 멀리서도 비행기 타가면서 치료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제 신장이 나빠졌다고 하니까 전천벽력 같은 아주 쓰러질 뻔했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오셔서 피검사를 했을 때 맨 처음에 했을 때가 이제 5월 23일 날 검사를 했는데 그 신장에 굉장히 중요한 크레아티닌이라는 수치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처음에 5.32 5.37 예, 네, 5.37 그러니까 네. 5.4라고 보면 되죠. 네. 5.4였는데 그걸 이제 현미채식을 하고 하면서 7월 29일 날 마지막으로 검사를 하셨죠. 네, 네. 그때 얼마 나왔었죠? 크레아티닌이. 그때 크레아티닌이 내려가 가지고 3.4로 나왔습니다. 3.4. 네. 5.4에서 3.4. 그러니까 2라는 수치가 줄었는데 그 2라는 수치는 굉장히 큰 수치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많이 좋아졌고 그 사이에 현미 채식을 해서 고혈압약 당뇨약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 끊었습니다. 예. 박사님이 잘해 주셔 가지고. 한국에 오실 때는 물론 고혈압약도 쓰고 당뇨약도 쓰고 있었는데 그 두 가지 약 다 끊었고. 네, 다 끊었고. 오늘 아침에 혈압이 얼마입니까? 혈압이 오늘 아침에 잊어버리셨어요? 예, 많이 높습니까? 아니 비슷해요. 근래에 똑같이 뭐 예, 특별히 높은 거 없고 대충 얼마 없습니다. 얼마였습니까? 검사를 했는데 130. 130 정도 됐습니까? 밑에 혈압은요? 밑에 혈압은 87. 87. 뭐, 예. 네. 혈당은 며칠 전에 재했을 때 얼마였죠? 3일이요. 130이 안 넘어갔습니다. 130. 공복 혈당이. 네. 예. 아직도 뭐 혈압 혈당이 높지만은 약을 안 쓰는 상태에서 15년 된 뭐 고혈압 당뇨니까 뭐 그 정도는 있을 수가 있겠죠. 현재 쓰고 있는 약은 어떤 겁니까? 지금 제가 쓰는 거는 콜레스테롤 약은 예, 약은 쓰다가 또 이제 안 쓰기도 하고 또 올라가면 쓰고 내려가면 안 쓰기도 하고. 네. 그 다음에 또 어떤 약 쓰죠? 그 다음에 이제 요산약을 쓰고요. 네. 칼륨을 쓰고 칼륨 있습니다. 칼륨 약 쓰고. 박사님. 그리고 신장이 나쁘고 하니까 더군다나 현미채식을 하니까 칼륨 수치가 조금 올라가서 많이 올라가진 않았죠? 네, 많이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칼륨 수치가 얼마였죠? 칼륨 수치가 뭐 7.8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랬었고. 네. 근래 와서는요? 지금 한 5.5쯤 되죠. 네, 5.5. 지난번에 검사했을 때 5.5라고 돼 있네요. 네. 5.5. 예, 뭐 네. 크게 염려할 수치는 아니고 하니까. 예, 그렇죠. 그리고 몸이 달라진 건 뭐 어떤 점이 있습니까? 느낌이 어떤? 몸이 달라진 거는요. 우선 머리가 맑아졌고요. 머리 맑아지고. 네, 그다음에 이제 뭐
피부색은 뭐 보시다시피 좋아지고요. 네, 얼굴 처음에 오셨을 때 굉장히 검었습니다. 네, 검은데 많이 맑아지고 굉장히 속상했고요. 예. 하여튼 근데 지금 너무 뭐 피곤은요? 피로? 피로도 없습니다. 전에는 많이 힘들었습니까? 네, 너무 힘들었습니다. 근데 전에 지금, 잠도 못 주무시고 한다 했는데? 네, 밤에 막 잠도 못 잤고요. 썸타임 이렇게 토액이 됐습니다. 아, 고액증 네, 났어요. 두 번인가 세 번 토했습니다. 네, 한국 예. 나와서. 예, 예. 근데 지금은 그거 전혀 없습니다. 전혀 네. 예. 그렇게 아주 너무 박사님 만나가지고 제가 살았습니다. 예, 여러분들 생생한 얘기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만성신부전 이게 세계 어디서도 이 낫지 않습니다. 완치는 불가능합니다. 이미 나빠져 버렸기 때문에. 그러나 더 이상 진행이 안 될 뿐더러 많이 후퇴를 합니다. 그러니까 생활하는데 큰 불편함이 없는 정도의 상태로 회복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아직 이 제대로 된 방법 아직 못 찾고 계신 분들 꼭 현미채식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나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건 함부로 하면 안 되고 칼륨 수치가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꼭 검사를 자주 하면서 또 채소, 과일을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